시카고의 범죄 조직원 숫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현재는 경찰이 무려 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이렇다 보니 피해야 할 도시, 범죄율이 높은 도시 순위 등도 계속해서 조사 발표되고 있습니다. The Windy City, The Second City, City of Big Shoulders 등 시카고에는 다양한 수식어와 별명들이 따르는데요. 그중 가장 흥미로운 수식어는 바로 시라크입니다. 시카고와 이라크를 합성한 단어 시라크는 과거 이라크 전쟁 때보다 시카고에서 더 많은 살인과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별명이 지어졌는데요. 2020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시카고의 1년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약 3,9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수치는 미국의 전체 범죄율보다 67%나 높은 것으로 기록됐는데요. 오늘은 그 위험하다는 시카고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매우 위험한 동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처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웨스트 가필드 파크입니다. 웨스트 가필드 파크는 범죄율이 높은 다른 시카고 지역들 중에서도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. 인구 17,277명이 거주하고 있는 웨스트 가필드 파크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약 12,345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. 이곳의 평균 월세는 시카고 내 평균 월세보다 약 10%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214%나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새로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워싱턴 파크입니다.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나요? 인구 11,871명이 거주하고 있는 워싱턴 파크에서는 2020년 약 9,306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. 사실 이 지역은 시카고 내에서도 매우 빈곤한 지역으로 유명한데요. 이곳은 약 48.2%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이곳은 빈집털이와 강도 같은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한 통계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11명당 1명꼴로 재산 침해와 같은 범죄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사우스 쇼어입니다. 사우스 쇼어의 평균 월세는 시카고 평균 월세보다 약 25%나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한 이곳의 생활비는 다른 시카고 지역보다 약 7%나 저렴합니다.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에서 이러한 가격을 제공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? 사우스 쇼어에서는 약 47,19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곳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7,117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. 또한 사우스 쇼어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갈 시 시카고 사우스, 번사이드, 그리고 풀맨이라는 동네로 이어져 있는데 이 네 곳의 총합 범죄 건수는 자그마치 26,0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상으로 시카고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알아봤습니다.